2022년 12월 13일 오전 1시 1분. 오늘은 이건 12월 12일 월요일이 영상이었다. 월요일은 원래 발표 미팅 하는 날이었다. 그래서 그때 문제는 PPT를 다 만들지 못했다는 거지. 그래서 새벽에 6시 반 정도에 실험실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만들어 왔는데, 뭔가 흐름이 잡혀서, 왜냐하면 뭔가 데이터가 있으니까 뭔가 든든하다라고 할까? 그래가지고,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든든하다라고 할까?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지. 몇 시쯤, 언제, 4시 이후라고 하셔가지고, 지난주에. 4시 이후 언제쯤 괜찮으시냐고 여쭤봤더니, 운 좋게? 두분 다, 한 분은 급하게 이제 서울 일정이 있으셨고, 한 분은 급하게 또 기업 멘토링인가?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으셨어. 그래가지고, 다음 주에 미뤄줘. 다음 주, 월요일로. 그래서, 속으로는 진짜 뭔가 환호를 질렀지. 왜냐하면 다안 됐으니까. 그래도 뭔가 10년 부근 체중이 내려간다고나 할까? 다행이다 싶어가지고. 그다음에는 뭐 이제 마음 편하게 RNA 익스트랙션 이제 남아있던 것들 쭉 하고. 쭉 하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샘플링 하고 마우스 현황 체크하고 무게 측정해가지고 그 업데이트 하고 동결건조 체크하고 얼음 녹이고 뭐 공유는 안 했네 하고 또 마우스 정리할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개체수 정리도 하고 했었지. 처음에는 어제 밤을 거의 이제 한 두세 시간 자서 새다시피 하는 바람에 오늘은 조금 일찍 가서 좀 자야겠다. 일찍 좀 쉬어야겠다. 그 생각을 했었거든. 낮까지만 해도. 근데 뭔가 마음속에 이것만 하고 가자. 이것만 하고 가자 이런 게 드는 거야 하나둘씩. 그래가지고 오전에 RNA 익스트랙션 한번 했었는데 그래 한 번만 하고 가자 이래서 한 번을 했어. 그러니까 한 9시 됐나? 갈라니까 또막 남아있는 RNA 샘플들 보면서 그래 하나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이래. 오늘 막 72개 샘플 RNA 익스트랙션을 했었어. 그걸 끝나니까 12시 넘었지. 그러고 동결건조 이제 얼음 녹이고 나서 이제 돌아왔었지. 뭐 오늘 비가 왔다던데 비가 온지도 몰랐다 솔직히 오늘은. 그래가지고 비가 온지도 몰랐어서 12시 넘어서 이제 쭉 가고 있으면서 물도 챙겨주고 사료도 챙겨주고 캔은 못 사서 여기 지금 방 뒤쪽에서 지금 깔짝깔짝 놀고 있는 제줄 것만 하나 사가지고 돌아왔지. 돌아와서는 잠깐 유튜브 보다가 지금 이렇게 일기 영상 남기고 있다. 이거 끝나면 영어 말하기 연습도 하나 하고 밥 먹고 씻고 좀 오늘은 잘 생각해.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. 만약에 미팅까지 있었으면 나는 아마 12월 12일이 마지막 날이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여튼 이제 미팅이 못한 이제 해서 PPT를 다못 만든 상황이니까 이제 박사급 연구원 한 분께 조언을 좀 구했지.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좀 이제 평가 좀 해달라고. 그러니까
보시더니 이제 몇 가지 팁이나 이제 흐름을 알려주셨어. 그래서 그거 적어놔서 오늘도 새벽에 좀 바꿔보려고. 일어나서 가서 그 시간 동안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사자성어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적었고 세번 하고 이렇게 좀 정도까지 했으면 이번에는 좀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휴식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든다. 물론 바깥에서 보면 저 시간에 도시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과유불급이래잖아. 오늘 여기서 끝내고 빨리 영어 발음 연습하고 밥 먹고 빨리 합시다. 양파 볶아 먹어야지. 오늘 여기서 끝. 2022년 12월 13일 오전 1시 7분 오늘 여기서 끝.